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예랍니다. 예, 요새 말이에요. 네. 겨울이 된 줄 알았는데 가을이 다시 잠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가을도 우리한테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너무 빨리 가가지고. 그래서 약간 네. 다시 한번 맛보기를 보여주고 이제 다시 가서 이번 주말 엄청나게 춥다 그러죠.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이 되는데. 아 참, 그 예방주사들 맞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방주사 저는 맞췄는데 예방주사 독감 같은 것들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그, 이 감기 들리신 기자분들이 많습니다. 기자실에서 한 명 걸리면 이게 그렇죠. 계속 돌거든요. 벌써. 그래서 그 기자분들도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은데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정치는 뭐 아주 요새 진짜 정치의 계절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팍팍 들죠. 뭐 이렇게 우리가 우리 건강 관리 잘 하면서 이 정치를 보면 또 다른 관전 포인트 흥미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 몰입하지는 마시되 그냥 흥미롭게 지켜보시는 것이 또 이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두 분과 오늘 정치 얘기 흥미롭게 또 풍부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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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두 분 뵈니까 네. 이 젊으신 분들 두 분이 딱 있으니까 에너지가 또 다른가요? 에너지도 다르고. 네. 아, 우리나라 정치가 진짜 좀 바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대감. 이런 생각하면 예. 안 돼요. 이게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젊은 분들 딱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두 분 뭐 요새 여러 가지로 참 바쁘실 것 같은데 요새 그 제가 여행정관님부터 여쭤본다면 요새 그 저 민주당의 그 이 설화가 많아요. 네. 아, 뭐 세대를 아우르고 설화가 예? 또 성별로도 아우르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약간 바람잘날 없이 말 때문에 지금 당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조금 약간 공경에 처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저만 비단하는 거 저만 하는 거 많이 아니고요. 당내에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고 또 오늘은 이제 뭐 며칠 전에 최강욱 전 의원께서 뭐 북 콘서트장에서 뭐 이렇게 이제 뭐 예.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예. 하셨다 해가지고 예. 당에서 오늘 긴급하게 최고위 비상 의결로 당원 정지 6개월 이렇게 내렸거든요. 예. 원래 이제 뭐 당원들 정지 당원권 정지 징계하려고 하면은 원래 뭐 윤리 심판에 가야 되고 뭐 절차들이 네. 있는데 그런 절차 다 생략하고 아 이번에는 너무 긴급하다. 그리고 빨리 의결해서 우리 당의 뜻을 어쨌든 국민들한테 보여줘야겠다. 사과해야겠다. 이런 뜻에서 긴급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국민들은 뭐 선거법 그 준연동형 계산법 뭐 알 필요가 있나 이런 발언도 당내에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나요? 네, 그 발언을 하신 분도 정개특위위원회에서 이제 사퇴를 하셔가지고 네, 네. 어쨌든 당이 이제 적절하게 조치는 조금 빠르게 이렇게 취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설화들이 계속 구설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반면교사를 잡아서 국민의힘 쪽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 잘하고 있습니까? 엄청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그러다가 또 사고 나요.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왜 도대체 왜 그럴까? 민주당이 지금 그 노인 세대, 청년 세대, 여성 다 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주체 세력이 누군지 보면은 86 운동권 남성 정치인들이에요. 86 세대의 핵심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586을 넘어서 지금 686 돼서 이제 환갑 되셨거든요. 이분들 기준으로 자기 위의 세대들은 사회나라에 얼마 남지 않아서 뭐 투표 안 하셔도 된다. 밑에 세대들은 청년들에게는 너희는 생각하지 마라. 여성들에게는 암컷이 설친다. 이런 얘기 하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86 운동권 세대가 장악한 민주당의 현실이라고 보고 민주당의 세대 교체 빨리 일어나야 된다. 우리 옆에 있는 여선웅 행정관처럼 좀 새로운 세대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국힘은요? 국힘도 세대 교체가 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 수도권 험지에 뭐 저도 나와 있고 그리고 제 바로 아래 지역인 광진구에는 김병민 최고위원이 네. 활동하고 있고 그 바로 아래에는 또 이제 40대인 이재영 전 의원이 활동하고 있고 제 바로 또 위에는 도봉구에는 김재섭 전 최고위원이 그렇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그냥 어디에서
뚝 떨어져서 나온 청년들이 아니고 당내에서 고도의 정치적 트레이닝을 받은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저 외에는 저는 대통령실 출신이지만은 다른 분들은 당에서 다 최고위원 이상을 하셨거든요. 바로 노원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자기들 고향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예. 지금 그 중요한 거기서 태어나셔가지고 학교 쭉 나오신 거죠? 네네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 대한 연고성, 그리고 정치적 트레이닝,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 후보들이 전부 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인데 8.6 운동권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정치의 세대 교체라는 사명감도 있지만 내 고향을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애정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치적 트레이닝을 받아온 점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지금 민주당 청년들이 더 많이 좀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소위 조금 어려운 데는 이제 국힘 쪽에서도 청년분들 발돋움 하시려는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좀 중요한 지역들 있잖아요. 네. 사실 안정권인 지역들. 지금 뭐 원희룡 장관 말고는 딱히 이야기 나고 있는 네.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느끼실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영남 중진들 뭐 이런 얘기들이 혁신이 차원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영남 중진들을 무조건 다 수도권으로 내려와라.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영남에서 아무리 뭐 3선, 4선 하시고 유명하신 분들이어도 서로 올라오면 못 알아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버스, 그 유세차 타고 다녀도 저게 누구야? 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이 유배지도 아니고 무조건 서울 와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영남에 있는 또 거기서 자생적으로 자라난 청년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다, 뭐 시혜적으로 자리 내줘라. 이건 바라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경쟁하게 해줘라. 그리고 거기에서 청년들 뭐 공정한 경쟁에는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뭐 가산점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러한 경쟁의 기준을 좀 맞춰달라 하는 게 요구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당도 뭐 험지 출마. 근데 거기는 그 상대적으로 험지 출마 얘기가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험지가 적어서 그래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세대교체 이야기가 뭐 조금 이제 있고요. 그리고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8.6 운동권들 이야기가 항상 있어 왔는데 이 세대교체론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그게 뭐 제가 진단하기에는 뭐 그들을 그냥 뭐 나이로만 밀어내자. 뭐 약간 나이로만 우리가 젊으니까 더 해야겠다. 약간 이제 그러한 측면들이 있어서 그동안은 실패했다고 보고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어쨌든 민주당이 약간 노선을 바꾸자. 그래서 민주당의 노선을 뭐 낡은 민주당에서 약간 새로운 민주당으로 바꾸면은 그 노선에 동참하지 않는 86들 여전히 70년대 80년대 세계관에 갇혀 있는 86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뭐 제가 하고 있고 뭐 그래서 뭐 결국에는 약간 그런 바람이 좀 불지 않을까 이야기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지금 이승환 행정관도 그렇지만 서울 약간 동부권에 이렇게 약간 젊은 청년 벨트가 이렇게 좀 구축돼 있어요. 근데 민주당도 어쨌든 그러한 움직임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약간 뭐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약간 전략적으로 그러한 플랜들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 청년 벨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 중요한 게 지난번 총선 때 막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새누리당도 무슨 청년 벨트 어쩌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자발적 청년 벨트가 아니고 배치한 그랬었죠. 청년 벨트였었고 네. 근데 지금은 자발적 청년 벨트거든요. 좀 다릅니다. 네. 이 차이가 좀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네, 사실은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주당 안에 있는 뭐 청년 정치인들이 그러한 뭐 그 약간 도전 의식이나 그런 게 좀 부족해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워낙 민주당은 이제 운동권 정당이라 운동권 정당이어서 형님 아우 뭐 약간 이런 문화가 있어서 사실은 80년생뿐만 아니라 97이라고 하는 97세대도 이 86세대들을 뛰어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누적돼 있어서 약간은 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조금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저는 뭐 내년 총선이 어쨌든 약간 세대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당내에 많은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조금 시간이 두고 보면은 뭐 많이 이제 그러한 도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당 얘기 좀 해볼까요? 맞아요. 그 나도 똑같이 생각해요. 신당 얘기하죠. 네. 신당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이쯤 되면은 본래 그렇듯이 그렇겠지만요. 이준석 신당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 가시화할까 뭐 이런 네. 부분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뭐 이준석 신당. 할 말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니, 당연히 이준석 신당. 이승환 행정관님이 하셔야죠.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어느 날로 날짜를 정했다. 그리고 12월 27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2월 27일에 의미를 부여한 게 이준석 전 대표가 12년 전에 그 비대위원으로 임명된 그날이 아니냐라고 그 개인의 기념적인 날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었어요. 4년 전 12월 23일에 선거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준연동형으로 갈 거냐 병립형으로 갈 거냐 캡을 몇 개를 씌울 거냐 이게 네. 12월 23일에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창당을 준비하는 모든 그 세력들은 이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준연동형으로 간다면은 그래도 기회가 있는데 다시 그 앞전처럼 병립형으로 돌아갈 경우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구글 폼을 통해서 지금 한 4만여 명 정도 4만 1000명? 이 정도를 모았다고 하는 게 가장 최신 걸로 제가 봤는데 이거 엄청난 지지세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가장 지지하는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많이 읽은 글의 그 평균 정도가 그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지금 구글 폼으로 간단하게 연락처를 보낸 사람들은 딱 그만큼의 지지 세력이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의 다 2030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 전국 확대 이전에 연령 확대를 할 수 있느냐 성별 확대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이거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계속 하루에 1%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확답하지 않고 여지를 남기는 이유는 그 지금 이제 손익 계산을 좀 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손익 계산 다 되면 네. 과연 여성 네. 그러니까 2030 남성을 제외한 그 다른 층에도 네. 공감대를 얻는 그러한 네. 계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먼저 선거 제도를 제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가면은 그 신당 창당 하라고 해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와 이제 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 이준석 대표는 그 여성 확장하기 굉장히 지금 힘든 포지션이에요. 그러면 같이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하는 누군가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이현주 의원과도 공동행동하고 뭐 다른 뭐 이상민 의원과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2030 여성들의 확장성을 갖기는 어렵거든요. 뭐 이현주 네. 의원, 허은하 의원 뭐 네. 이런 경우. 전화한다며 그 다른 의원들이 네. 전화하고서 뭐 같이 할 현역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취재해보니까 그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뭐 6, 7명 된다 하는데 일단 그 정도가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이 현역 의원들인데 다음번 공천이 불안한 의원들이에요. 그 몇 명 되지 않는데 그렇게 다음 당내에서도 의정활동 제대로 그 평가받지 못했고 지역분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서 공천이 불안한 사람들이 신당에서 영역을 개척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국민들께 얼마나 어필이 될까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 공천이 불안한 사람들 하니까 네. 이 비명 쪽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뭐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약간 조금 뭐 비겁했다 약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어쨌든 이제 뭐 의견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의견을 비슷하게 모아서 뭔가 실력으로 이렇게 실력 행사를 해서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뭔가 이렇게 이제 진검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 진검 승부를 하지 않고 계속 뭐 언론에만 이야기하고 따로 모여서는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아서 비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 공동 모임을 만들고 공동의 뭐 성명을 내고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또 광주 지역 언론들을 계속 접촉하고 광주 시민들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은 뭐 약간 정치가 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와 진검 승부를 벌여서 패배하면 승복하면 약간 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조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진검 승부라는 거 신당 만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뭐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당내에서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내 생각은 이런데 지금 대표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당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당을 바꾸자는 목소리를 모아내는 게 저는 정치력이고 그렇게 이제 그 원칙과 상식에 있는 의원님들이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 정치력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어쨌든 평가해서 지면은 당원들이 그건 아니야. 당을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되라고 하면은 깨끗하게 승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추성 신당은요? 그 중에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라서 뭐 조금 언급하기가 조금 그렇고 뭐 조국 뭐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태껏 민주당 당원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당원이 아니고요. 그리고 송영길 전 의원은 뭐 지금 탈당하셨고 뭐 그래서 조금 평가가 약간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만들면 중앙일보 단독 보도도 민주당 표를 네. 이 가져간다. 동의하세요? 아, 그런데 저는 예전에 그 과거 사례로 비춰봤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즌에 바른정당이 맨 처음 나와가지고 한 최대 18%, 여론조사에서 18%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대선 주자 반기문 총장이 없어지고 좀 거품이 꺼지면서 5%, 6%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지금 저는 그 12% 정도 되는 거품 효과가 늘 신당에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민주당의 역선택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뭐 20몇 프로까지 가는 거는 좀 거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당 설과 신당 창당은 다르죠. 네. 설 있을 때는 분명히 그 설의 주체 세력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창당이 되면 좀 차원은 달라지는 문제예요. 저는 이준석 신당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성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방금 이준석 대표 어디 뭐 언론사 그 출연해가지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목표가 20석 원내 교섭단체라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낮게 잡은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그런데 그 20석을 차지할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순번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인데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조금 경계해야 된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네. 엄청나게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당 지지자들 중에 일부는 약간 응원하고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어쨌든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창당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야당이잖아요. 대통령이 속해 있지 않으면 야당이잖아요. 저는 이준석 신당이 야당표, 민주당표를 조금 잠식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박빙인 지역에서는 우리 표를 더 가져가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이 뺏길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준석 지지하면 안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총선 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해지는 시점이에요. 아까 패션 이야기 했으니까 잠깐만 제가 보는 네.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는 거기 넥타이 타이를 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타이를 풀은 적이 그 체포동의안 이제 가결되고 나서 거기서 이제 기각했잖아요. 예. 기각 직후에 타이를 푸는 언론에 잡힌 모습이 처음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약간 뭔가 이 심경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이제 뭔가 국민과 뭔가 그 접촉하려고 할 때 타이를 풀었는데 대구 내려갈 때랑 대전 내려갈 때랑 다 타이를 풀고 있더라고요. 이게 흉내 낸 거 아닙니까? 노타이시네요. 네. 중남으로 가야 돼서. 어쨌든 그래도 이제 타이를 풀고 나 조금 더 뭐 이제 캐주얼하게 옷을 입진 않는데 정장에서 셔츠에서 타이를 풀어서 꼭 국민들과 조금 함께 가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하나랑 또 하나는 뭐 이제 뭐 여의도의 언어가 아니라 무슨 뭐 5천만의 언어로 하겠다고 이런 말도 했잖아요. 여의도 사투리. 여의도 사투리. 네. 네. 그런 거 하는 거 보면서 와 완전히 이제는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이렇게 정치 행보 할 거면은 지금 법무부 뭐 출장으로 지금 대전 뭐 대구 가고 대전 가고 울산 가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빨리 연차 쓰고 그냥 개인 일정으로 전국 돌아다녀라. 이건 선거운동이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뭐 많이 간 것 같지만은 지금 두 번 갔고 앞으로 한 번 남아있고 세 번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대통령께서 국무위원들도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도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얘기 들어라 했는데 이제 국감 끝났고 때마침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고 장관이 움직이기에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또 본인 산하 기관들 가는 거니까 그렇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무엇을 할 건가 보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왜 국민적 호응을 받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장관은 지금 국민이 원하는 정치상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과거에는 엘리트에 돈 많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배척을 했는데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호응해 주는 것처럼 좀 그런 그 어떤 시대상에 반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여간 그게 뭐 두 분들 다 정치계에 계시니까 정치인들이요. 네. 연예인하고 비슷한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모여주고 인기 있고 이러면은 내가 인기 있으면 좋은데 나보다 인기가 더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좀 질투하는 이런 사람도 나타나요. 저
이상민 의원 궁금해요. 어제 또 뭐 국힘 쪽이랑 또 네. 어떠한 접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분으로 하여금 어떠한 그런 빅텐트 형성이 될 수 있을까? 계기가 될까?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함께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맨날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계시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는 함께 정치적 논의하는 거 동그라미 입당하는 거 세모 공천 주는 거 X.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 지금 5선 하셨잖아요. 5선 하시면서 누릴 만큼 다 누리신 분이세요. 근데 자칫 잘못 비춰지면은 지금 정당 개혁을 위해서, 정치 정당화를 위해서 싸운 것 같은데 이게 그 논의를 우리 당과 함께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당에 들어와서 공천까지 이어진다면은 그 진정성까지 다 의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고 한국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라면 그렇다면은 민주당 안에서 싸워야 됩니다. 민주당 안에서 싸워야지만 더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2016년도에 저희 당의 진영 의원이 공천 맞아요. 문제로 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맞아요. 넘어가서 네. 그때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고 한 번 더 하시고 장관도 그리고 하셨잖아요. 장관도 두 번째 장관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분이 그래도 당내에서 굉장히 존중받는 분이 존경받는 분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데 어떤 정치적 변화의 흐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켜봤는데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타깝지만 개인의 영달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다시 반복되는 거는 한국 정치에 그런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면 이상민 의원 큰일 난 것 같아요. 민주당 나간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안 받아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 받아준다는 건 받아준다. 공천을 안 준다. 예. 공천 안 주면 안 가시겠죠. 네, 뭐 무소속 출마하시거나. 근데 저는 이상민 의원도 뭐 빨리 그냥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당내에서도 이렇게 계속 이제 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빨리 탈당하시고 뭐 본인의 정치적 소신 지키러 뭐 국민의힘을 가시던 무소속을 가시던 이준석 신당을 가시던 하셨으면 좋겠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슈퍼 빅텐트라고 그러더라고요. 마리오가 있고 슈퍼 마리오가 있잖아요. 네. 빅텐트가 있고 슈퍼 빅텐트가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빅텐트 한다고 하면서 슈퍼 빅텐트 한다고 하면서 뭐 이상민 의원 또 조정원 의원은 들어왔고 하는데 빅텐트를 해서 외연 확장하기 전에 내부 분열된 내부부터 단속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 현상을 보면서 한동훈과 이준석과 유승민과 원희룡과 하태경과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정당이라면 그림이 어떨까?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아이돌 가수들 뭐 BTS도 있고 하지만 아이돌 가수들의 1세대가 H.O.T, 신화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때 보면 하나씩 캐릭터를 다 정해줍니다. 너는 섹시, 너는 큐티, 너는 터프 이렇게 정해줘서 그 조합으로 인해서 하나의 그룹이 대중적 인지도를 얻게 되고 인기를 얻는데 저는 우리 당이 좀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나. 슈퍼 빅텐트 좋은데 그 전에 우리 안의 통합부터 완성하고 가자. 그러고 싶어요. 저는 뭐 김기현 대표가 올해 3월에는 사실은 김장연대로 당선되셨잖아요. 근데 이제 김장연대 하다가 지금이 김장철인데 네,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또 슈퍼 빅텐트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잘 될까. 김기현 대표가 뭐 약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거를 하기 위한 뭔가 돌파구 전략처럼 보이는데 크게 뭐 성공할 것 같지는 않다. 어쨌든 지금 김기현 대표는 이뇨한 혁신이 정권 주면서 임명하겠다고 정권 주면서 혁신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뇨한 혁신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뇨한 혁신 위로부터 뭔가 공격을 받는 모양새고 뭐 김기현 대표가 다시 막 윤심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크게 이제 뭐 어려운 상황이고 뭐 조만간 뭐 한동훈이든 아니면 원희룡 장관이든 뭐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요.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뭐 저기 그 원희룡 장관을 뭐 보내야 된다. 근데 어제 윤상현 의원은 또 아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쪽으로 붙어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 본인의 다음 선거는 총선이 아니고 대선입니다. 그 대선을 갖기 위해서
본인은 방탄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지를 꼭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남 분당을 포기하고 인천으로 간 거죠. 그리고 이번 총선은 그 대선을 위한 중간적 과정이고 여기에서 180여석, 200석 다 필요 없고 나를 지켜준 과반에서 플러스 하나만 더 했으면 된다. 이걸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양지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 가든 한동훈 장관이 가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개항이 아니고 호남이나 비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원희룡 장관의 예전 강의 제목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그 5대 0 완승의 비밀 나는 민주당에게 한 번도 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그 민주당과의 선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개항에 가시면 이재명 대표 호남으로 가서 동서화합을 얘기하거나 비례가 있거나 그럴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원희룡 장관이 너무 탈출하고 싶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서 사실은 개항 가면 어렵잖아요. 민주당, 그, 국민의힘이 한 번도 이겨본 적, 최근에는 이겨본 적이 없는 지역인데, 거기라도 나가서 이 탈출의 명분을 삼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저기 원희룡 장관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탈출을 하고, 약간 뭐, 약간 쉬운 데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치의 계절은요, 우리나라 정치가 네.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게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분 앞에서 죄송하지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흥미로워 보이는데 사실은 너무 재밌으면 안 돼요. 네, 적당히 재밌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정치는 너무 재밌죠. 네. 예, 어쨌든 제가 볼 때 두 분이 우리나라 정치판에 새로운 좀 바람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뵙죠. 그럼요. 이 자주 좀 모셔야겠어요. 네, 그죠? 그래야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로운 바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나치게 계산에 입각한 정치보단 때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목적이 확실하고 지향점이 확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런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젊은 정치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